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녀에겐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의 메리였습니다. 메리 여왕. 메리의 미모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다며 사람을 황홀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와 오촌지간이자 가장 정통성 있는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불안했겠네요, 메리 때문에. 그리고 이때 메리를 추대하는 가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 계승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여왕의 라이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는 평생 숱한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빼어난 미모로 2번이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게다가 메리가 내연 관계였고 남편인 달리경을 꿈이 야무지네도. 그래서 메리는 잉글랜드에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대체 왜 평생 일생일대의 대결을 펼쳤던 것일까요? 두 여왕의 치열한 라이벌전을 벌거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